네, 여러분들은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함께하고 계십니다. 뭔가 되게 예쁘게 말하셨는데 방금. 네, 이제 2부 모주룩과 함께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2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모주룩에서 판매되고 있는 두 번째 상품은 바로 빗돌이 입고 있는 코트예요. 네. 어떤 코트인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주룩 그렇습니다. 게임 준비됐다고 하네요.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뿅. 이번에는 조합이 나르 울프네요. 나르와 럼블. 요거 재밌죠? 최근에 사실 나르가 핫하죠. 사기다. 근데 그 나르 상대로는 럼블이 힘들다는 얘기를 또 우리 장인이 했었거든요. 게다가 나르가 이제 순간 이동. 럼블은 점화. 이쪽 팀은 탈진이 없어요, 아예. 굉장히 흥미진진한 매치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픽 자체도 사실은 뭐 이즈리얼을 제외하면 굉장히 메이저스러운 대세픽. 네, 대세픽들이 딱 나와줬어요. 정글도 리신 대 카직스, 탑도 나르 대 럼블. 그렇죠. 그리고 미드도 제이스 대 제드. 바텀도 지금 뭐 코르키 대 이즈리얼. 사실 코르키 이즈리얼 하면 어떻게 보면은 올해 대 라이벌 같은 관계? 그렇죠. 둘이 약간 그 리즈 시절도 똑같았고. 네, 이동기 있는 언딜이 중요하던 시절에 사실은 둘이 짱짱맨 먹었었죠. 네. 멤버가 화려해요. 센센마. 재밌는 경기가. 네, 그리고 장인이 챌린저 팀링이더라고요. 주문형. 맞아. 방어력. 일반적인 노멀한. 맞아. 21구로 사용하시네요. 와, 공격적으로 사용하시네. 저 팀링 좀 볼까? 아이고, 시간이 그러니까 다음에 3부 때 보도록 하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기 보겠습니다. 네, 모주룩 앱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모바일 버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모주룩 모바일에서 또 손쉽게 모주룩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네요. 저희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모바일 버전으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잔나 스킨 서유리는 없는. 아, 이번에는 승리의 모르가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나온 게. 아유, 좋다. 그럼 홀슨 이거 못 봤네? 골드부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골드 가시면 받는 거죠. 못 받겠네요, 그러면. 에이. 마지막 기준 아니에요? 마지막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달기만 하면 최고를 받는데. 기분 좋은데? 네. 저는 당분간은 이제 롤 좀 멀리 하고 다른 게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플랫5에서 졸렬하게 뭐 본캐를 안 돌린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맞습니다. 제가 이미 골드를 한번 다녀왔었기 때문에. 그럼요. 그 사태는 맞고 저는 졸렬하게 세컨으로 뽀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건 졸렬한 게 아니죠,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떤 거죠, 그거는? 그거는 모든 인간의 당연한 심리죠. 본능에 충실한. 그럼요. 그럼요. 하지만 그런 졸렬함마저도 뛰어넘는, 본능조차도 뛰어넘는 우리 홀스님의 어떤 회사를 사랑하는 애사심, 감동을 금치 않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진입 잘했는데요. 와드를 하고 진입했어요. 서로 진입했지만 이쪽 와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장인팀이 더 유리하다고 봐야겠죠, 이거는? 네. 아니면 서로 나눠먹기가 될 수도 있고. 빠르게 여기를 가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모르거든요. 와드 고있으면 지워집니다. 불편할 게 없지. 여기도 없어. 대충은 눈치채죠, 이런 상대도. 여기도 없어? 봤어요. 저거 봤어요. 전격 폭발을 봤어요. 이제 알겠네요. 네. 이제 알았죠. 이제 봤습니다. 여기서 라인 스왑을 하냐가 중요한데 라인 스왑을 안 하면 내려가네요. 버티오가. 이러면 이쪽도 사실 여기 남아있기 조금 뻘쭘하거든요. 왜냐면은 와, 여기 없어? 그 와드를 통해서 우리를 봤을 수 있겠다. 그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괜히 가면 손해다. 근데 이렇게 되면 더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 3버프를 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혹시 여기 들어왔나 체크를 봤는데 여기도 없어. 이러면 빠르게 사실은 나르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나르는 또 집을 갔다가 라인 가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럼블이 조금 늦게 온다면 뭐 선불로 시작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네. 결국에 리신의 판단이 중요한데 리신이 적 거기다가 와드를 안 하고 빠졌네요. 네, 적 레드로 뛸 것이냐 아니면 본인 레드를 갈 것이냐. 적 레드 뛰네요. 네, 대충 감 잡았네요. 이러면은 돌아서 뛰겠죠. 네. 이러면 됐네요. 나눠 먹는 거죠.
갱 루트가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되면. 네. 그러면 나르가 힘들다 그랬으니까는 어제 힘들어 보이는데 집중적으로. 벌써 힘들어 보이는데 아, 나르가 원거리 견제도 되고 어떻게 보면 니달리보다 더 짜증나요. 저 거기다 탱키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 부메랑이 관통 아닌가요? 살짝 관통. 그러니까 큐야 뭐 미니언 사이에 있으면 되지만 게다가 도망가고 중간중간 메가나를 변신하고 한타 때 그렇다고 뭐 니달리처럼 잉여도 아니고. 그렇죠. 어 밑에 쪽 전멸 뺐나요? 전멸 빠졌네. 리라 선수도 대처가 좋았어요. 3버프 당하면서 힘들 수 있었는데 뭐라고 저... 채팅하고 있는데 아 메가나르 네, 네. 메가나르 쓸 때 딜교환 딱 하고 이러면 또 라인전 좋아지고. 그렇죠. 레벨업도 먼저 했고 대신 점화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중요해요. 네, 그... 카지스 있습니다. 카지스 있어요. 카지스 있어요. 아 지금 아닌 것 같은데 딱, 근데 이게 아슬아슬한 체력으로 점화 차이로 벌고 리신이 오고 있는데 그 전에 빠르게 갱킹은 먼저 가는 쪽 이득을 볼 수밖에 없어요. 카지스 만납니다.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지는 느낌인데 전멸 점화 쌍버프. 아 심지어 점화도 아꼈고요. 그리고 카직스 살았어요. 개이드 이러면 개이드 석천형 이득. 이러면은 나르가 당황스럽죠. 레벨 차이 벌어졌죠. 쌍버프죠. 점화가 남아있어요 심지어. 그렇죠. 이거 제가 봤을 때 나르가 죽고 점화 웨이슴 나옵니다. 그렇죠. 나름 당연히 점화 맞고 죽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체크하겠죠. 썼음 안 썼음 이런 거. 그렇죠. 프로인데요. 네, 이 정도인데. 그럼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나르가 저 쌍버프를 가져오기 위해서 무리를 무리하다가. 어, 이거 킬가 킬가 무리하다가 킬가 킬가. 어, 앞으로 왔다 이러면 요리 알아요 놈. 점화가 남아 있어요. 아이고 무리했네요 나르. 예언대로 점화 리신님 점화가 왜 있음? 아니면 저 쌍버프를 가져와야겠다. 리신이 내가 회수한다? 안 돼. 어디로 체크할 것인가? 이거 잘 싸우면은 럼블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럼블이 이길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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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질 수도 있어요. 이겼다. 럼블 과열 상태에서 그럼요. 평타 얼마나 아픈데. 1킬 했어요. 과열 평타. 이거 큰일 났는데 오래벤인데요? 3킬 했어요 지금? 노답. 가면 뿅. 신발 가도 되고요. 3킬 했어요. 와 돈 봐. 가면에 신발. 신발 되죠. 아 그냥 물약 사네요. 네, 물약 와드 사네요. 와드. 이거 이야, 탑은 노답, 개노답. 아 이건 끝났네요. 지금 뭐 울프가 마방을 갈래도 갈 수가 없고 돈이 없어요. 네 그럼 도란검 겨우간. 큰일 났네 이건. 네 진짜 나를 벌거숭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이러면 사실은 리신도 이제 탑 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리신이 어딜 가도 거의 망한 수준 지금은. 네. 그럼 카직스는 탑을 안 봐줘도 되고 네. 미드 바텀에 힘을 주면 되고. 거기다 미드도 육 찍는 순간부터 제드가 언제든 제이스 키를 누르고 있어요. 와 정말 이거 우와. 대박. 자 잔나도 테로 좋아. 기억자로 꺾어서. 이거 살려야 돼. 와 잘했다. 미니언 많아요. 아이고 쌍꺼풀 아직도 있어. 오~ 데미지 이게 6을 찍어서 이퀄라이 다이브는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집에 가라. 순간이동으로 와도 무리했어요 울프. 이게 나르의 유혹이거든요. 메가나르 메가나르로 뭔가 역으로. 그렇죠. 제드 위험 제드 킬교에 아 오히려 맞아 죽을 뻔했던 거였네요 그냥. 어? 아 이거 킬가 어? 아 도망갔어요. 과열 기다렸다가 열 내리는 거 기다렸다가 이퀄 깔고 지짐 와 깔끔하죠. 럼블 진짜 럼블 체력은 아직도 반이 남았어요. 다이브 한 건데 이거 사실상 거의 뭐 반 노답 상태가 아닌가. 탑은 터졌고 이건 신발 나오고 이건 진짜 딱 탑 캐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럼블 캐리 되는 챔프거든요. 네 하드 캐리 되죠. 제이스 럼블한테 되게 약한 챔피언이에요. 그렇죠. 거리를 줘야 되는데 더 무서운 게 뭐냐 점화가 돌아와요. 이거 지금 싸우면 이기죠? 예. 그냥 이깁니다 이거. 네. 점화가 돌아옵니다 이제. 안 가요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안 가요. 탑 볼까요? 또 킬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아이고, 아이고, 뭔가요 이거? 이거 조금 내려가면 반, 네, 기다렸다가 점화가 돌아와요. 아직은 없습니다만 점화 타이밍 기다리는 것 같죠? 네, 전멸도 비슷하게 돌아오고요. 열 관리해놓고 슬로우, 다행히 불멸은 슬로우. 러블 직감에 신발도 돈 될걸요 지금? 점화 돌아왔어요. 점화 돌아왔어요. 와, 작살을 저걸 맞추냐. 작살나네 진짜. 좀 하는데? 아, 어떻게 막 부메랑으로 CS 먹고 있어. 이퀄 다 들어왔는데 이제 이퀄도 들어오는데 또 킬각 나오겠는데요? 점화 이퀄에 이거 메가나라도 그냥 구워먹을 것 같은데요? 메가나라 안 돼요 지금. 집에 메가... 간척? 네, 집에 메가... 가나? 가네요. 무리하지 않고. 네. 신발 나오면은 신발. 아니면 쓸지? 신발 대 신발. 메가다른 허무하게 빠졌고. 체력 채우는 용도죠. 뭐. 와, 신발 안 가. 와, 여기서 또 극마과. 여기서 공허. 그 사실 뭐 지금 나르가 이 속에서 이득을 보는 부분도 없고 갱킹의 럼블이 위험한 게 아니라 리신이 위험하거든요. 둘 다 잡을 수도 있어요. 네. 이퀄 잘 깔리면. 보이드 가면은 나르는 진짜 올로드죠, 올로드. 10분이 안 됐는데. 네. 어, 이거는 마관이 진짜 완전 다 뚫어버려서 이거는 올로드 플러스 브라질리언 왁싱 정도. 진짜 좀 더럽네요. 아... 그 정도로 딜이 찰지게 막힐 겁니다. 럼블 이거 진짜 부메랑으로 CS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먹어야 돼요. 와, 원거리 미니언이 화방에 거의 원콤날 수준. 2렙 차이. 그냥 이퀄 한번 써보면 안 되나? 얼마나 나나? 야, 그것 때문에 이퀄 쓰겠니? 그냥 너 보고 싶다고? 궁금하잖아요. 실험. 무나고로 타워, 아니, 쉴드로 타워는 흡수하고. 한번 보여주나요, 남자답게? 이 스킬. 어? 이것도 맞으면 킬가? 맞으면은 Q 키면서 들어가서. 아우, 간주. 빨간 팀의 포. 이번에 슈겔롬이 아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다른 거. 저기 뭐죠? 모르겠어. 피서 같은 컨셉인데? 잘 안 쓰는 건데,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예, 네, 위험해요. 열관리, 열관리.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나를 안 됩니다. 아, 이거 점프 한번 해봤자. 살아가네요. 되네요. 이퀄라이저 저 눈알 같은 게 뭘까요? 아세요, 혹시? 어떤 거? 이퀄 깔렸을 때 이렇게 눈알 같은 거 막 빛나고 있잖아요. 그래요? 몰랐지. 아, 그게 미사일 박힌 거구나. 허락! 실패. 괜찮으세요? 네. 오, 와, 전멸! 맞전멸. 이러면 리신 오면은 리신이 위험한데요? 리신이 위험한데요? 이거 딜이. 스와이프? 네. 어? 어, 리신님? 어, 리신님? 점화? 살았네요. 3대1? 그래도.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전멸 없어요? 에이, 이걸 설마? 잡나? 아, 개절프 안 했는데. 기가 막힐 뻔했는데 아깝다. 야, 이거 살았으면 그림 나올 뻔했다. 진짜 그림 나왔네. 나르가 먹었죠. 초기야, 게이드. 나르 초기야. 아, 럼블 돈이 공허가 완성이 안 되네요. 아, 근데 방금 잡나 시도는 진짜 멋있었어요. 네, 아래쪽에서 개절풍은. 제드가 좀 말린 것만 풀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CS를 밀리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것도 어? 괜찮아 보여요. 왜요? 나갔잖아 베이스가. 왜 그랬죠? 튕겼나 보죠. 잔나랑 알리랑 본라인전도 이긴 거고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당근님 말한 것처럼 카디스가 탑 케어가 돼. 아니 뭐야, 탑 케어할 필요 없으니까는 봇을 뚫으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CS 차이도 많이 나고 템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도 지켜봐야죠 끝까지. 경기는 에러, 모르니까. LOL 몰라요. 아이고 LOL 알아요. 알 것 같기도 하고. 아, 리신. 아, 참나가 여기서 한 번 더 살리면서.
예견된 시나리오. 아 이러면은 이거는 좀 많이 에... 갈렸네요. 내가 나르구이. 어? 됐어? 어? 가열이라서. 근데 점화가 없어서. 어? 점화가 없어서. 더블 돌아오고. 더블 보시자 역시. 어? 어? 타워. 아, 이거... 와 이걸 타워에 안 닿게. 와 W 2 돌아오나? 이 두 번. Q를 주워 썼기 때문에 Q쿨 돌아왔어요. 눈치싸. 어 아래쪽. 아 알리사 때문에. 어? 어찌가 뭐 했군다. 이거 잡혔죠 사실. 에 울프한테 킬 양보하려고 알리가 어 여기서 또 이런 리신이 게이드 리신 어시만 먹으려고 킬 양보하려고 알리가 리신은 방어로. 네, 그거 아세요? 뭐요? 같이 숨어 있어요. 아 비든 엑서스 갑니다. 한 번 더. 우와!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오! 우와! 오! 메가나루, 메가나루, 역건가? 아, 진짜. 지나갑니다. 귀여웠다. 에이, 카직 쓰레기. 알리사 있어요? 알리사 있어! 죽어요. 탈진! 아우, 잤나? 잤나? 못 들어오죠? 그 럼블도 오고 제드도 왔어요. 제이스도 오고 다 왔어요. 이퀄라이저 아직은 없지만 꼬르기 없고 이즈리얼 본진 4대4 싸움. 어? 잤나? 무리해서 들었어요. 와 이걸 또 튕기고. 오? 하지만 슬로 제드가 들어가서 나를 노립니다. 나를 한 대 더 잡고 럼블 오면서 제이스 그냥 구워 먹어버리고 큐큐큐큐큐. 와 만들었어요 센센마. 이야 잔나 잘한다. 잔나 잘하네. 이퀄라이저 살았네. 골키 어시 따봉. 게임이 터졌다. 잘하는구만. 럼브 집에 가면 마관신도 나오고 6킬째 와 코르키 3킬째 딱 킬 먹을 사람들만. 에이, 제드가 아름답네. 킬을 못 먹이 좀 아쉽긴 하지만 빨간 팀의 포 아름답네. 아름다워. 이건 뭐 거의 터졌죠. 터졌죠. 참 럼블도 약자멸시가 되는 참 그래요. 존이죠. 와 럼블한테 진짜 털렸던 것들 생각하면은 그렇게 마관신. 기분 나쁘게 털릴 수가 없어요. 15분에 신발까지 마관 3세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모두 잘합니다. 장인도 잘하고 다 잘했어요. 네, 장인 특히 잘하고 잔나 잔나 잘하고 눈에 띄고 상대편에서는 네 나르가 그래도 3킬 1등이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나르가 뭐 어 네 그냥 메가 나는데 걸어버려요. 밀고 오 잘 밀었다. 네 우와 어? 점화? 아 점화 어디로 가? 나르가 도망가야 돼. 나르 도망가야 돼. 이야 이야 울프 그 와중에 그래도 잡네요. 아, 역시 나르세요. 나르 하세요. 나르가 진짜 오핑이 높이네. 아, 그러니까. 아니 말이 안 돼. 이게 이템 지금 차이가. 아, 근데 나르도 어쨌든 3킬 먹었잖아요. 그래도 심하네 좀. 나르 패치 안 합니까? 나르 재평가네 진짜. 나르 님 노래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나르 다한 거 생각하면 나르한테 많이 당하셨어요? 두 번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한 건 아니고 바텀을 좀 할 만하게 했는데 제가 잤나요? 이거 공을 흡수해서 에? 우와! 와, 댄스! 야, 뱀이! 우와! 아, 진짜! 와, 멋있어. 발로 찰 거를 딱 공을 흡수하면서 오, 이퀄! 이퀄! 밀었어요! 잤나! 지나갑니다! 우와, 이거 낚시해서 이즈리얼 괜히 와서 거리 좁혀졌죠? 알리 대박! 와 방금 럼블하고 이 잔나의 플레이는 아, 하지만 알리 결국은 희생. 와 잔나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면서 밀고 시크하게 앞에를 봤어요. 전 잔나가 적팀인 줄 알았어요. 네. 아 그냥 밀고 개를 보는 게 아니라 시크하게 지나가 어차피 처리되니까. 넌 어차피 이렇게 하면 죽으니까. 그게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잘한다.
미션 은근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3킬 연속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3킬이면 딱 3킬이죠. 에이, 안 됩니다. 네? 네? 연속 3킬 아니었어? 평타로 네. 딱딱딱 해 그런 거 이렇게 아니었어? 연속 이런 식으로 다 표기해 줬었잖아요. 문제 그대로 가야죠. 근데 일단 트리플이 안 나왔잖아요. 아까 트리플이 아니라 통합 아, 3킬이죠. 통합 이거, 3킬이야? 이거대로 가면 통합 3킬이죠. 아, 그런 거였어요? 네, 원래 다 이렇게 막 써주잖아요. 아, 지금부터. 아까 1킬까지는 제가 확실히 봤는데. 네, 1킬입니다, 1킬. 나머지를 모르겠어서. 네. 어? 야. 복잡한 얘기였어. 이거는 뭐, 너니. 건들 수가 없네요. 탈진 늦었고. 네. 탈진 들어오기 전에 미리 딜러놓는. 그니까, 궁딜을 욕심 안 내고, 미리 딜 넣어놓는 센스도 굉장히 좋았죠, 이거. 미안들이 나왔네요. 아이고 부질없다 부질없어. 아니 근데 진짜 나를 세네. 와 말도 안 되네. 아니 라인전에서 저렇게 이겼는데 그렇다고 럼블이 약한 챔프도 아니고. 응 그래. 좀 심하네요. 따라 하세요. 이건 이기겠지? 저 없어요. 메가나로 들려면 뭐 없어요. 답이지 이거. 발표하겠다. 도망갈 수 있어. 와. 하방 시원하다. 저게 사실 딱 지금 코어템인데 세 개. 저거만 나와도 럼블은 뭐, 라일라이 뭐 이런 거 하죠. 네, 저거만 나와도 럼블은 진짜 세거든요. 빨리 궁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엄청 세요. 오? 어? 걔도 와 달아주는 거 봐. 와 타워로 미는 것만 했는데 센세만 씨. 미쳤다 미쳤어 진짜. 이야. 강 안 주려고 와. 알리도 나름 엄청 센스 있었어요. 나 진짜 알리 센스 쩔었는데 이걸 잔나 때문에. 잔나 진짜 멋있는 챔프거든. 어, 아빠 서로 엑스 엑스 반대. 자, 근데 알리궁의 탈진은 좀 변수가 됐죠? 이쿠, 어, 리카에 그리고 둘 다 띄우지 못했지만 와, 정면. 정말로 피하고 와, 으아, 죽었죠. 예, 그냥 나란 빡빡이다. 누가 먹을래? 저요. 이거 이겼는데? 와, 이거 잔나 서포팅으로. 아, 알리사 진짜 잘했는데 이거를 또 잔나가 한 번 더. 여러분 잔나 하세요. 잔나 하세요. 잔나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요. 제가 잔나 진짜 좋아하거든. 시즌 3 승률 76%에 빛나는. 저도 지금은 서포트가라고 하면은 기분 좋게 잔나를 픽합니다. 아빠 있지. 자신도 있고. 야, 이거 잡았어요. 스칼리스이드. 어이구, 어이구, 왔다. 보소. 와. 칼릭스 진짜 정신병자네. 쏘레. 와, 이 화려한 멤버 사이에서 단연 돋보이는 잔나 나르의 사기성. 네. 잔나도 참 잘하네. 네. 장인이 잘했죠. 장인이 네. 사실 장인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탑에서 나르를 상대로 그럼요. 쉽게 풀어갔기 때문에 카지스가 탑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됐고 봇을 터뜨렸고 네. 이게 결국에는 안 좋던 미드까지도 영향을 주면서 전라인을 다 이기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까지 시원하게 2승 시원하게 2승이네요. 오. 진짜로 과연 오늘 3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에 모즈룩과 함께하는 장이로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즈룩 사랑해요. I love you.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